오, 되게 구체적이네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교복은 안 입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장동윤이고요. 여기는 마리끌레르 12월호 촬영장입니다. 92년 7월 12일생. 맞습니다. 한국 나이로 30살이죠. 가족은 부모님이랑 형. 고양이 또 있어요. 동이요, 여동생. 6일 보병사단 경장 관리점. 오, 되게 구체적이네요. 입대를 2012년 5월 21일이었나? 네, 입대를 하고 2014년 2월 20일에 제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. 혹시 MBTI 알고 있어요. ENFP입니다. 청량 훈남으로 등장해요. 지금 좀 많이 늙어가지고. 처음 여장을 했어요. 그 전에 댐보걸즈라는 작품에서 잠깐 한 장면 나오는 여장을 하긴 했었어요. 근데 감독님이 그걸 보고서 캐스팅한 거는 아닌데 사실은 이미지가 겹쳤지 않나 생각. 여장을 하고 거울을 봤을 때. 민망했죠. 이걸로 촬영을 몇 개월 해야 되는데 이거 할수 있으려나? 군경과의 연기업은 어떻게 보셨어요? 그 워낙에 캐스팅 됐던 강아지가 굉장히 똘똘한 녀석이라가지고 오히려 뭐 약간 저만 잘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헤이리로 이 나무 위키 쓰이고 싶은 한 줄이 있다면? 첫 애니메이션 더빙을 해서 관객들에게 좋은 울림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좋지 않을까요? 네. 작품 중 최애 작품.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이랑 아메리카노슬. 교복을 입고 촬영한 작품이 많이 아 매번 이제는 안 입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.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얼굴이 좀 앳된 그런 얼굴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제 교복은 안 입는 게 좋지 않을까. 지금까지 저에 대한 팩트 체크였고요. 영화 테이리가 12월 1일에 개봉합니다. 많이 봐주시고 사랑 부탁드립니다.